우선 동영상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거 어제 경선 발표된 거 보면 신입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현역 불패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인정 퇴진 필요성을 좀 느끼시는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당은 지난 선거에서 너무나 심하게 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현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아남아 있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저희가 룰을 발표하는 것은 현역들, 특히 중진급들의 대단히 불리한 룰입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반발도 많죠. 뭐 몇 프로를 깎고 30% 가까이 깎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시민이라면 우리 본선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통진당화되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이 나라를 더 망친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입니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대로 운영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 저희 내부에 중진급들의 스타급 이동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상당 부분 그거는 이 많은 쇄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뭐 조용한 공천이니까 감동이 없다 이런 취지의 뭐 저 주장도 하잖아요. 우리의 조용한 공천은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의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 없이 조용한 공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베테랑이시니까 조용한 공천 보신 적 있어요? 지금까지 최근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계속 보도되고 제가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있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 굉장히 그동안 헌신해오고 존재감 있던 분이 우리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헌신해 주시고 계시고 승복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결국 저는 그런 식의 중진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히려 지금의 조용한 공천을 만들어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탈락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께서 이렇게 승복해 주시고 품위를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 저 SBS 김윤현입니다. 상당히 많은 쇄신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쇄신이라 하면 영남권의 쇄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해석해도 될지 모릅니다. 특정 지역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영남권이 어차피 의원 수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선이 되고 그 결과를 보시면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쇄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식의 피를 보는 그런 쇄신을 원하세요? 그게 쇄신입니까? 자기 사람 꽂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반대될 만한 사람들은 날리는 것이 쇄신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오히려 쇄신이라는 것이 시스템을 제대로 지키느냐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사심이라든가 어떤 특정 세력의 약진이 있느냐 이걸 봐주십시오. 저에게 비판적이고 저희에게 비판적인 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그런 것이 보입니까? 저희가 그런 방향성과 경향성이 보이나요? 예를 들어서 저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세력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십니까? 민주당은 그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민주당에게는 그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손도 아니에요. 너무나 잘 보이는 손이죠. 우리에게 그게 있습니까? 저는 그게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저희 어제 경선 발표 보시면 좀 늦어졌죠? 그 봉투를 우리가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선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저는 아마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늦게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나고 장동혁 사무총장이 제 전화를 받으셨거든요. 안에 계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공천과 비교해봐 주세요.
우리 경선에서 무슨 DNA? 그 이재명 DNA입니까? 그 DNA 같은 데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죠. 위에서 우수한 데 먼저 한 거. 저는 어떤 업체가 조사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결과 나오는 것을 승복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워낙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살아있는 생존력 있는 후보들이 살아나올 가능성이 꽤 있죠. 그렇지만 그걸 목표로 하거나 그중에서 미운 사람만 떨궈내는 방식의 공천을 했습니까? 저희 1호 공천이 누구였죠? 김재섭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공천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공천은 이름 가리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공천은 그 사람의 이름만 딱 보면 우리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이 공천 받냐 아니냐 다 맞출 수 있을걸요. 그게 쇄신입니까? 그렇게 피를 보는 게 쇄신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정치를 망치는 거죠. 저는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데 시스템이 방해받지 않는데 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재님. 네.